시골서 매일 소만 보다가 이렇게 동물원 오니까 좋네. 많이 와. 와. 오빠는 민경이만의 귀여운 원숭이. 응, 귀여워. 자, 오빠 선물. 우와, 바나나다. 아, 좋다, 좋다. 어, 오빠. 왜 그래? 개미, 개미. 이 나쁜 개미, 저리가 우리에게 해치지 마. 아, 됐어요. 오빠 완전 멋지다. 오빠는 민경이를 지켜주는 보디가드. 그럼 나 보디빌더, 보디빌더. 아주 운동 잘하는 보디빌더. 2009 남양주시 남성부 1위. 아이, 뭐 남성부 1위요? 저것도 하루 꾸라지 보니까 내 방에 있는 커튼이 생각나네. 아이, 왜? 확 쳐버리고 싶네 그냥. 근데 민경이 다리 아야해서 더 이상 못 걷겠어요. 아휴,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그래요. 그래서 오빠가 준비한 거 있어요. 뭐? 민경이만의 전형 오토바이. 우와, 신난다. 야타. 짜. 아, 가볍다. 우와. 뿌. 오빠 사람. 바라바라 바라바. 오빠 도대체 지금 몇 킬로야? 딱 봐도 100킬로. 어? 공복에 100km, 밥 먹으면 103km. 어? 이거 말이야, 시동 켜고 달리면 과속 카메라가 아니고 과적 카메라에 찍히는겨. 뭔 과적 카메라. 그리고 저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말이야, 20살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주던 얘기가 생각나네. 아니 왜? 나가 죽어라 엄마. 아 진짜 들컸어. 그냥 내비춰. 알았어. 어? 민경아. 어? 저기 코끼리 봐, 완전 멋있다. 저거는 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. 어, 타고 싶어, 타고 싶어 코끼리. 민경이 무서워요, 무서워. 저기 코끼리에 민경인가 올라타면 낙타등 되고. 찌 낙타등. 어? 낙타등 되는 거 아니야? 어? 뭔 소리 하는 거야? 그냥 푹 파이는 거 아니야? 그때부터는 코끼리가 아니라 허리 꺾끼리 아니야? 꺾끼리 그냥. 어? 과자를 주면 뭐해? 허리 아파서 먹질 못하는데 말이야. 그나저나 나는 빨리 동물. 아, 왜 그래요? 꺾끼리랑 눈 마주쳤네. 에이 참나, 뭔 꺾끼리요? 남양주 챔피언한테. 그러니까 그냥 내비 줘.